Gospodin s vama. Isuso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Ivanu. Slava tebi, Gospodine. Pošto Juda iziđe iz blagovališta, reče Isus, sada je proslavljen sin čovječi i Bog se proslavio u njemu. Ako se Bog proslavio u njemu, i njega će Bog proslaviti u sebi i uskoro će ga proslaviti. Dječice, još sam malo s vama. Zapovjed vam novu dajem. Ljubite jedni druge kao što sam ja ljubio vas. Tako i vi ljubite jedni druge. Po ovom će svi znati da ste moji učenici, ako budete imali ljubavi jedni za druge. Riječ Gospodnja.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사람들이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삶에서의 모범입니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21살 먹은 청년이 교통사고로 크게 다칩니다. 그래서 이 머리를 심하게 다치면서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의사들과 부모, 아버지, 베드로 혹은 가족들, 친구들 모두가 이 친구는 이제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고 또 생명을 유지한다라고 해도 영원히 혼수 상태에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즉 베드로라는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은 결혼할 약혼녀가 있습니다. 이 약혼녀가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린다라고 하는 약혼녀는 시간을 내서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 병상에 함께 있게 됩니다. 어느 날 밤 그 혼수 상태에 빠진 베드로에게 조용조용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베드로가 일상 속에서 자신들이 함께 했었던 것처럼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것처럼 아주 평화롭게 린다는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름도 이야기해주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해주지만 베드로는 아무 움직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린다는 모든 주의를 다해서 애정을 다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석 달 반 동안 저녁이 되면 베드로를 찾아가서 물론 혼수 상태로 아무런 응답이 없었지만 계속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 린다는 베드로를 관찰하기 시작했는데 베드로가 손가락 하나가 움직였습니다.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또다시 이제 눈꺼풀이 살짝 움직이는 것을 느낍니다. 이 모든 요소들은 린다에게 대단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린다는 직장까지 버리고 매일매일 24시간 내내 베드로와 함께 지내면서 베드로의 팔과 다리를 마사지해주고 또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베드로를 자신의 집에 있게 하면서 모든 치료를 다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수영장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 베드로가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고 마사지를 하고 여러 다양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베드로는 처음으로 한마디를 내뱉게 됩니다. 교통사고 이후에 첫마디였습니다. 그것은 웅얼거리는 소리였지만 린다는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금방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린다의 도움을 통해서 조금씩 베드로의 웅얼거림이 이제 말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이고 분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인가 베드로는 린다에게 린다의 아버지에게 린다와 결혼하겠다고 허락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그 아버지는 자네가 성당까지 우리 린다를 데리고 가면 이 혼인을 허락해주겠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2년 반 뒤에
모든 사람들이 그는 죽을 생명이라고 했었습니다. 걷지 못할 것이고 혼수상태에 남을 것이라고 했지만 그는 걸어서 성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결혼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많은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되고 심지어 호주에서도 이런 결혼 선물이 도착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린다와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천천히 말을 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의 말은 분명했습니다. 빨리 달릴 수는 없었지만 그는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또 이 두 사람은 두 명의 자녀까지 두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스토리는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사랑할 때 너희들이 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알아보는 방법이 즉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 그리스도인들을 좀 봐 서로 사랑하잖아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계명, 새로운 계명을 우리는 계명이라고 하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우리도 발견하고 해야 합니다. 이 부부, 베드로와 린다 부부의 사랑의 스토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큰 사랑은 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죽음이나 질병이나 절망 속에서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건강을 잃은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끌어낼 수 있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희망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린다가 자신의 모든 사랑으로 베드로를 헌신적으로 도와준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카톨릭 신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사랑을 실천했다면 모든 인도 전체를 5년 만에 회개시켰을 것이다 라고 어떤 인도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크리스토파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는데 이 영화는 불에 관한 것입니다. 이 프랑스의 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평생 꿈꿔왔던 것이 이 주제에 관한 영화를 제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늘 꿈꿔왔던 것은 이 영화 를 통해서 불의 발견, 인간이 어떻게 불을 발견하고 이 불이 어떻게 이 인류를 진화시켰는지 이를 영화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8만 년 전에 이 불을 발견하고 이 불을 통해서 무엇을 했는지 말입니다. 이 불은 인간을 도와주었습니다. 무기를 만들게 만들었고 도구를 만들게 함으로써 생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추위로부터 인간을 지키게 만든 것이 불이었습니다. 현대인은 다시 한번 무거운 두려움과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무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무기를 통한 파괴라는 두려움에 짓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종말은 오지 않을까 팬데믹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쟁을 겪고 있고 이 전쟁이 이제 세계대전으로 번지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단순한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집에 있는 어떤 불이 아니라 이 불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존재의 근본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불은 예수님의 설교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며 우리 사람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엄청난 불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이런 정말 비극적인 질문이 등장합니다. 누군가 80만 년 전에 불을 발견했고 많이 유용했지만 그 불을 발견하고 그 불을 2022년에 사랑으로 사용한다면 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8만 년 전에 그 불을 발견했을 때 그 불을 사랑으로 사용했다면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잊고 살기 때문에 이 불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복음을 통한 영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했고 그리스도인의 정신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주었고 생명의 활기를 주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미래에 카톨릭 신자들이 무엇을 했는지, 우리 카톨릭 그리스도교 신자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우리들 각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들의 마음으로 들어가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보도록 초대합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각자의 마음에 이러한 세계명에 우리가 얼마나 응답하고 살아가는지 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 자신과 우리 가족 안에서,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입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들의 가정 안에서 가정이 바뀔 때 세상이 바뀝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과학자 사제인 샤르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바람과 폭풍을 지배할 수 있다면 중력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불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